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대리 몽키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영호 회원님과 함께 백핸드 드라이브에 스핀을 주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스핀도 뭐 기본적인 드라이브 스핀도 있지만 우리 백핸드에서도 포핸드에 나달이 치는 것처럼 이 사이드 스핀, 포핸드보다 위력이 적을 수는 있지만 사이드 스핀을 배우면서 각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거든요. 네, 그 부분에 우리 김영호 회원님하고 저는 좀 많이 친한 옛날 오래전부터 보고 뭐 공도 자주 치고 오래 친하면서도 우리 김영호 회원님이 백핸드적인 부분에 너무 단순해요. 백핸드 정말 잘 칩니다. 잘 치는데 백핸드 이 파워적인 측면에서 정말 좋지만 이런 컨트롤이나 디테일함에 떨어져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통 김영호 회원님 어떻게 이제 백핸드를 보통 제가 백핸드를 치는 거는 코스를 잘 안 보죠. 네. 네. 큰 각을 보고. 예, 예, 큰 각을 보고, 그냥. 막 치는 거죠. 예. 그렇죠. 막 치는 거죠. 파워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 김영호 회원님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합 장소에서 보시면, 백핸드의 파워는 동호인 탑급입니다. 예. 드라이브가 탑급인 만큼 공이 잘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렇죠. 많이 나가는 것도 예. 많고. 그래서 이 스핀의 다양성을 좀 배우시면서, 이 좀 컨트롤 측면에서 좀 좋아지면 좀 더 백핸드에서 에러도 줄고 네. 좀 백핸드로 낼 수 있는 이런 뭐 게임 운영이라도 운영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가시죠. 네, 크로스로 오케이. 힘있게 오케이. 원래 치는 대로 저 우리 김영호 회원님 파워가 굉장합니다. 백핸드 네. 동호인 세계에서는, 동호인계에서는 전설적인 백잡이로 통하죠. 전설적인 백잡이. 백핸드 걸렸다 하면, 홈런 아니면 안타죠. 홈런 아니면 띡살입니다. 홈런 아니면 안타. 자, 앵글 한번 봅시다. 앵글 구질 앵글. 한번 볼게요. 좀 낮게 던져주세요. 네, 앵글 구질. 자, 우리 김영호 회원님, 김영호 회원님이 게임할 때 앵글을 잘 안 치죠? 그렇죠. 한 번씩 치죠? 네. 한 번씩 어떻게 치죠. 어떻게 치면? 한번 보여주세요. 게임 중에 치는 앵글. 자, 아등이다. 더. 그렇죠. 이렇게 치죠. 그죠? 네. 네 그치. 저. 네. 네, 저. 저. 여기 이제, 요게 김영호 회원님이 치는 앵글을 치는 방식이 김영호 회원님이 백핸드가 워낙 강하니까 그죠? 네. 사람들이 저쪽의 앵글을 잘 안 지켜서 저걸 네. 기습적으로 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어깨를 쭉쭉 당겨놓고 갑자기 손 한 쪽으로 여기 탁 집어넣어서 네. 타이밍을 뺏어서 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조세요. 이게 김영호 회원님의 백핸드의 성향이 원래 강성이 파워가 실리는 강성이기 때문에 그 강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센터나 큰 길을 지킬 때 사이드를 타이밍을 뺏어서 치는 거고 근데 이제 자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스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사이드로 휘어나가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스핀을 주는 건데 보세요. 그죠? 약간 그죠? 이렇게 각도를 그죠? 요런 임팩트가 우리 김영호 회원님한테는 필요를 합니다. 예. 아, 이게 가능합니까? 저도? 아, 가능하죠. 자, 보세요. 이거를, 이 회전을 센터로 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휘어가게 되죠. 그죠? 요런 게, 뭐, 이런, 자, 공항이면 빼주세요. 옆으로 살짝만.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각도가 나와야 이제 이런 상황에 김영호 회원님이 이런 디테일함이 부족하니까 슬라이스를 치죠, 그죠? 그쵸. 당구거나, 네. 네. 그죠? 이런 다양한 스핀이 들어가줘야, 보세요. 이렇게 다운드라인을 치더라도 약간 상대방이 어렵게, 그죠? 이렇게 어려운 샷을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좀 끈을 치는 그런 느낌인가요? 이게 튕겨 치는 거죠. 아, 튕겨 치는 네, 튕겨서 치는 겁니다. 튕겨 치는 느낌. 네, 흉내내서 한번 해볼게요. 네. 다시. 아, 이거는 끊는 거고요. 이건 끊는 거지. 그러니까 튕기는 거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 동호인분들이 주의를 하실 게, 여기서 튕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튕기는 거지. 여기서 튕기는, 여기서는 짧은 임팩트로 끊어서 끊어치는, 자, 여기서 봐요.
끊어치는 힘이고 이거는 끊어치는 힘이고 네, 끊어치는 거고 튕겨서 출발해서 나가는 거예요. 한번 쳐봅시다. 여기서부터 야, 뒤에서 백 조금 더 약하게 튕기세요. 약하게 튕겨서 아니요 지나가야죠. 지나가야 됩니다. 네, 임팩트는 지나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다시 조금 더 부드럽게 천천히 쳐보세요. 튕겨서 다시 너무 빨리 끊어요. 좀 더 지나가야 됩니다. 좀 더 지나가야 돼요. 밑에서 위로 타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김용호 회원님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스핀이 안 들어갔죠. 네. 자, 문제가 뭐냐면 손목을 이렇게 제낀 이렇게 너무 많이 제낀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세요. 그래서 공들이 크로스를 안 가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사이드 스핀을 먹이려면 그래요. 여기 헤드를 이렇게 헤드가 손목보다 약간 앞에 나간다 생각하고 여기 힘을 주고 이렇게 비키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자. 아니요. 보자. 이렇게 나가버리면 공의 왼쪽 편을 못 쳐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아, 왼쪽 편을 치라는 거죠? 네, 왼쪽 편을 쳐야 되는데 이거는 헤드를 손목보다 약간 앞에 나가놓고 이거 헤드를 내가 손목으로 헤드를 민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자, 보세요. 바깥쪽을 둘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준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김용호 회원님은 여기서 순간적으로 면을 이렇게 쳐서 스핀을 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순간적으로 끊어치는 거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끊어치는 거고 이거는 여기서 면을 제껴놓고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공이 밀리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볼게요. 이해는 됐는데 네.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공 칠라 가지 말고 이것도 플랫이죠. 헤드를 맞아요. 이런 식인데 공을 밑에서 위로 감싸야죠. 올라와야죠. 헤드를 조금 더 앞으로 꺾으셔야 돼. 아니, 이것도 스핀 안 먹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나가셔야 돼. 이렇게 나가셔야 돼. 이렇게.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바깥쪽으로. 바깥쪽. 잠깐만요. 다시. 근데 막 손목을 너무 많이 제껴요. 김용호 회원님, 손목 너무 많이 제껴요. 맞는데. 맞아요. 자, 밑에서 위로 훑어야 돼요. 밑에서 위로. 아니, 이건 지금 옆으로, 이 스윙만 옆으로 스윙하잖아요. 상향 스윙을 하셔야지. 공을 감는 스윙, 감는 스윙에서 헤드를 내밀고 다시 헤드를 내밀고, 맞아요, 비슷해요. 근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왜 스핀이 안 먹냐면요. 지금 김영호 회원님이 타점을 여기 두고 쳐요. 여기 두는 상태에서는 헤드를 이래 제껴야 맞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까지 잡고 오셔야 이렇게 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옆에서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치냐면 헤드를 이 상태에서 이래 쳐야 돼. 이래. 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헤드를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 밖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손목 각도도 헤드를 공을 왼쪽 편을 넣을 수 있는 손목 각도를 유지해 줘야 돼. 그러니까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서 헤드를 앞으로 이렇게 좀 더 밀고 나가준다 생각해. 그래서 왼쪽 편을 맞추셔야 되거든요. 왼쪽을 맞춘다. 약간 옆에 두고 치셔야 됩니다. 앞에 두는 게 아니고. 옆에 왼쪽. 두고 면을 꺾었기 때문에 옆에 두고 이렇게 치셔야 돼요. 왼쪽을 맞춘다. 한번 해볼게요. 왼쪽을 맞추는 느낌으로. 왼쪽을 맞추기 위해서는 면을 꺾어야죠. 그렇죠. 맞는데 스핀 밑에서 위로 상향 스윙이 덜 넣어가요. 이거 비슷하네요. 다시. 그렇죠. 다시 조금 더 스핀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스핀 더 주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근데 보세요. 임팩트가 자꾸 봐요. 임팩트의 소리가 퍽거리죠. 이거는 여기서 임팩트 이렇게 친 거예요. 친 게 아니라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밀고 나간다. 이거. 근데 스핀이 더 먹어야 돼요. 면 더 꺾여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요거 먹혔네요. 손목을 방금도 먹었고. 손목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 포핸드에서 앵글 칠 때도 손목을 올려서 밑에서 위로 쳐줘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호 회원님이 손목을 굳은 채로 그냥 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서 올라가면서 이 손목을 위로 이렇게 이 스냅이 위로 들어가줘야 돼. 오케이. 자,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스냅이 여기서 보시면 백핸드의 스냅이 여기서 이래 들어가줘야 돼. 이래. 이게 들어가줘야 스핀이 걸리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스윙을 공을 밑에서 위로 쳐줘야 되는데 위로 스쳐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이게 다운업이 돼야죠. 이게 포핸드의 저 와이퍼 스윙이라고 그러죠. 예. 와이퍼 스윙처럼 이게 밑에서 위로 손목을 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안 그죠? 나가네요. 해볼게요. 나갈 것 같은데. 조금 더 뒤에서 기다려서. 그렇죠. 맞아. 헤드는 맞아. 돌았어요. 헤드는 그런데 뻣뻣해요. 좀 더
아, 이제 너무 세게 앵글 쳐야 되는데. 앵글. 스핀이 들어가려고 하면. 네, 맞아요. 덜 먹었어요. 왼쪽 펜 더 들어가야 돼요. 맞죠? 맞는데. 네. 자, 보세요. 왼쪽 편을 밖을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